게임체인저라는 것은 게임의 판도를 뒤엎는다. 그런 기술,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끼리 단합을 해서 올 시즌 우리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 같이 참신해서 위대한 언더독 스토리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. 저희 시즌을 모두하는 팀의 노하우라서 컴퓨터에 대해서 좋은 선수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서병이 올해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그냥 D가 좋습니다. 그냥 아서비 형을 뒤에서 잘 보필 하면. 선수단 전체 리더는 또 선수들 스스로의 마음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올해는 선수들의 개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또 선출이 된. 창단 할 때 같이 있던 선수들이 이제 많이 진짜 남지 않아서 마음 한켠에 좀 아쉽고 좀 그런 마음도 분명히 들긴 하는데요. 어쨌든 그런 거에 취해 있기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선수들과 빨리 더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캠프를 오랜만에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따뜻한 나라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좀 더 많은 훈련량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찾는 거를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. 저희 여태까지 목표로 삼아왔던 규정 이닝도 달성할 것 같고 뭐 좋은 기운, 그 좋은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. 캠프 명단을 보니까 이제는 야수 쪽에서 좀 많이 고참쯤에 속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우선 후배들을 뭐 잘 이끌어야 되겠죠. 네, 잘 이끌어서 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. 안녕하세요. 모든 선발들 후보들을 또 캠프를 통해서 좀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게 첫 번째 제일 목표일 것 같습니다. 순조롭게 적응만 잘 하면 분명히 KBO에서도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또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아마 이번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정이나 뭐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지명타자는 이렇게 딱 고정은 해놓을 수 없으니까요. 근데 뭐 손아섭 선수가 만약에 좌익수 쪽이나 이쪽이 조금 부담스러워 한다면 박건우 선수를 라이트에 두고 그리고 손아섭 선수를 조금 더 지명타자로 조금 활용폭이 좀 더 그쪽에 좀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조금 더 한 번 더 지켜보고 나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박성민 선수랑 뭐 도태훈 선수도 있고 서우철 선수도 있기는 하지만 자기 몸을 잘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먼저는 박성민 선수에게 먼저 기회를 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원종현 선수가 빠진 자리에는 심창민 선수가 이제 정상적으로 투구를 할 수 있는 몸 컨디션이 됐기 때문에 캠프에 가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거기에 오선발 후보를 둔 선수들 중에 만약에 불펜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면 그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. 올 가을에는 꼭 우리 NC 다이노스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 앞에서 이거 창원 NC 파크에서 꼭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또 선수들과 합심해서 좋은 경기 또 좋은 시즌 잘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